더 황당한 소식은 이 뉴스와 관련해서 바로 두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두 번째 황당 포인트는요. 행안부 기재부에 서로 떠넘기기. 이재명 기자 간략하게 설명해 줬는데 이거 누구 책임인지 자 잘못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당해요. 행안부가 2018년이에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2월에 가만 있어봐. 황평원이 왜 세종에 청사를 짓지? 야 황평원 니도 왜 졌어? 황평원 절반 지었는데요. 행안부 늦게 한 거예요. 2018년 2월에. 청사 이전을 총괄해야 하는 행안부가 50% 짓고 절반 짓고 나서 인지한 겁니다. 쭉 보니까 아 여기 뭐 누구 청사 있고 누구 청사 있고 아 관평원 관평원? 이렇게 된 겁니다. 관평원은 무시했다라고 해요. 자 행안부가 1년 뒤에 공익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법제처도 아 잘못 없다. 자 이건 뭐죠? 법제처는 특히 정책 문제니까 뭐 감사 착수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해놨습니다. 야당에서는 한 2018년 행안부가 알았을 때만이라도 50%라마 해도 막을 수 있었는데 행안부도 문제다. 언론에서는 감사원 법제처는 뭐 했냐? 감사원 법제처도 문제다. 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사실 전문가가 김현아 의원인데 김현아 의원님, 잘잘못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 171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가장? 아 근데 이게 지금 첫 단추가 아니면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냥 잘못은 있는데 누구 잘못인지 명확하게 좀 잡아내려면 그때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어쨌든 제일 변함없는 불변의 팩트는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을 이전하게끔 해준 누군가의 허가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청이 이전 기관으로 판명되면 그 기관에게 택지를 판매하게 됩니다. 네. 그 택지를 판매했던 시기가 2017년 지금 2월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 2016년 뭐 사실 국회는 지금 그때 대통령 탄핵 때문에 뭐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아마 그때 누군가가 예산을 이렇게 꼼꼼히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책정됐던 아니던 간에 택지를 팔 때 행복청이 한 번 더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 대상 아닌데 왜 택지를 파냐. 그렇죠. 근데 지금 행복청의 입장은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신청을 하면 행안부가 이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형적인 공무원들에게 책임 회피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행안부는 몰랐던 것도 황당한데 2018년에 뒤늦게 알았으면 그 왜 제동을 안 했던 거죠? 그거 문제 없습니까? 근데 보통 공무원 사회가 이렇습니다. 예산을 책정을 하면 예산 남기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 불용 처리하는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아마 저때 저것을 인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않으면 이 50% 진행된 것을 돌이키는 것보다 묻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건 김연아 의원님의 해석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 50%가 진행이 됐는데 이걸 번복한다 그러면 그때 연루됐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170억 중에 절반인 얼마입니까? 80억만 아껴도 예,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참 세상에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진행되지 않죠. 어쨌든 행안부도 그리고, 잘못이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행안부가 분명히 그때 인지한 사람이 그냥 내 임기 때는 이걸 들추는 것보다는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아니, 됩니다. 아니 그럼 기재부는 왜 예산을 준 거예요? 기재부는 자기 이제 그 산하 기관이잖아요. 관세 평가 분류원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평가 관세청장들부터 줄줄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기재부의 어떤 중요한 보직을 했던 사람들이 갔을 확률이 높고 다 그 똑같은 거죠. 야 이건 나 때 문제 삼지 마라. 그냥 절차 없이 지나가지 않았냐, 지적 없이. 저는 이런 그 단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단계에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던 작은 실수들이 지금 점점 축적이 돼서 이 사단이 났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청사를 왜 졌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더 주안점을 봐야 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그거는 네, 그런데 살펴볼게요.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으면 특별공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공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 유령청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정말 이거
청문회, 적어도 감사가 안 되면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지도부 비대위원은 이거 청문회 갑니다 라고 밝혔고, 기재부, 행안부, 또 하나 뭐 행복청 모두가 지금 다 잘못이다 라는 김연아 의원의 의견입니다. 전문가의. 자, 그러면 감사원과 법제처는 정익진 변호사님, 이거 왜 문제없다 라고 판단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익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제가 봤을 땐 문제가 당연히 있는데, 그 굳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돈이 막 조단위 돈이 막 쓰이고 있는데 그까지 거 170억 정도야. 뭐 이 정도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있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감사원이나 법제처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관평원에 조금 찾아봤더니 거기 원장이 4급 서기관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관세청이 기재부 산하 기관이니까 아마 기재부에서도 그 뭐 예산 승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끼리끼리 뭐 잘 알아서 했겠지.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 관평원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전 계획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에 들어있지도 않고 변경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평원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은 뭐 기재부나 이런 데는 그냥 뭐 우리 식구니까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행복청은 기재부에서 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 이런 식으로 아니한 생각으로 했다가, 예, 문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 또한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해석인데,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법제처가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